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생활 방역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호흡기 질환에 걸려 입원한 사례가 크게 적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등 공동연구팀이 코로나19 유행 전후 호흡기 질환 입원율을 비교했는데요. 폐렴으로 인한 입원은 100만 명당 1,872.59명으로 53% 감소했고, 독감,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으로 인한 입원 역시 각각 80%, 42%, 52%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생활 방역 조치가 다른 호흡기 감염의 빈도를 낮췄고, 이로 인해 만성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암 보험 관련 피해 사례 451건을 살펴봤는데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적게 지급한 암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진단비 지급 관련 피해 사례가 64%로 가장 많았고, 피해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가입 시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 위 일부를 잘라내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환자 대부분은 비타민 D 같은 필수 영양소가 결핍돼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 연구팀이 비만 대사술을 받은 215명을 분석했는데요. 수술 전 가장 결핍이 흔한 영양소는 비타민 D로 확인됐고, 전체 환자의 80%가 결핍 상태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비타민 B1과 엽산, 철분 등도 부족한 필수 영양소로 나타났는데, 이들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빈혈, 면역 저하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부족한 부분을 미리 파악해 보충해주면 비만 대사 수술 후 영양 결핍을 최소화하면서 체중 감량, 혈당 감소 등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 8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연구팀은 국내 통풍 환자의 자료 분석 결과 연간 유병률이 2010년 10만 명당 2,433명에서 2017년 3,917명으로 1.6배 증가했고, 특히 이 기간 심한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3.3배나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응급실 이용자 중에서는 30대가 4.5배, 40대는 3.6배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면서 통풍은 지나친 음주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악화되기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남성의 절반 이상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수면 무호흡증을 함께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불면증 환자 328명의 수면 다원 검사 시행 결과 남성 56.3%, 여성 34.5%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공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임상적 증상으로 진단되는 불면증 환자의 경우 수면 다원 검사를 안 하면 무호흡증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며, 코골이, 수면 중 숨막힘 등 전형적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한해 수면 다원 검사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진단을 놓치는 불면증 환자가 많은 만큼 포괄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만큼이나 영양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연령층이 있습니다. 네, 바로 노인층이죠.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고 더불어 섭취하는 영양도 줄어드는데,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영양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노인에게 칼슘이라든지 단백질 등의 영양이 부족한 경우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환뿐 아니라 만성 질환에도 취약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질병이 있다면
회복 속도가 더뎌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영양 관리는 필수인데요. 자, 노인에게 영양이 부족해지는 이유 과연 뭘까요? 네, 뭐 다양한데요. 일단은 노화 때문에 미각과 후각이 감퇴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저작 능력이 떨어지고 또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약해져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만성 질환으로 인한 여러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사회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노인 본인과 보호자가 노인의 평소 식습관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지난 석 달 동안 기존 체중의 5% 이상의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었다면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인들은 평소 채소와 고기, 과일을 하루 세 끼에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영양 불균형과 영양 부족을 막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자, 그리고 유제품을 꾸준히 먹어서 노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 칼슘을 잘 섭취해야 하고요. 노인들은 근육량이 점차 줄기 때문에 단백질을 또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이 밖에 평소 짜고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조금씩 자주 먹거나 알코올, 카페인은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추지민 교수는 면역력과 건강 관리가 특히나 중요한 요즘 노인 영양에 각별히 신경 쓰고 주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며 노인은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음식에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기능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식품군을 권장량만큼 챙겨 먹으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